연결족 같은 경우에 이제 2030이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사실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.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아, 이제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그리고 네. 언제까지 집값이 떨어질까요?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. 어떻게 해야 집을 좀 팔 수가 있을까요? 아, 이제 팔지도 못해요. 네,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원리금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높았는데요. 네. 집을 처분을 하고 싶어도 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경매까지 이르르는 이런 상황까지 예. 옵니다. 그래서 예. 안타까운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예. 특히나 이제 거의 뭐 바잉이 패닉 바잉이 될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잖아요. 네. 사실 뒤집어 보면은 이만큼의 거래량이 좀 빠져줘야 네. 또 매도가 조금 수월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네. 부분도 좀 있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심리 상태도 네. 내가 최고점에 사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2030 세대 영끌하 분들한테는 금리의 상승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. 언젠가 멈출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라고 얘기할 네. 수밖에 없는 네.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